굵기를 원해요. 난 너무 좋아요. 두껍지 않게 좀 해주세요. 얇게? 얇게. 하트로 해줄까? 아니. 하트 발사? 별개의 하트.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영지 네. 독립하는 기념으로 해서 큰 거 뭐 큰 이모 삼촌 뭐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뭐 막 어? 오후에 KTX에서 내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영지 서로가 고생 많자 막 고모가 오늘 막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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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은 영지야 놀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살짝 똥똥출 타고 어딜 가서 막 이 먹고 가야 된다 한 장이 완성되었고 땡겨봐봐 이거. 야, 야 너무 잘했다. 어, 저 이사 간 집에서 이거 붙이니까 옛날 기분이었어. 모양이 어떻게 아니, 이렇게 파는 데보다 더 맛있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최고다 진짜. 저 컴백홈에 뼈 묻겠습니다. 최고야 일로 이사 온 거야? 약간 집들이 기분이야. 저희 집에 오신 건 환영입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맛 없을 수가 없는. 생김새다 이게. 요거 살짝 얹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 역시. 그래서 매콤함은 취향 따라 드시라고 네. 양념장에 들어 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아 내가 딱 좋아하는 그 고추 매콤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양념장. 와. 어, 이런 맛이 나요? 선배님 한 판 더. 한 판 더. 어 지금 굽고 있습니다. 이게 자취하면서 내공인가? 내공인 거야. 완전 100장은 붙여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창훈 씨가 이거 보면은 괜찮겠죠? 아 어차피 이제 창훈 씨는 새로운 집에 가셔야 돼요. 아 그럼 오늘부터 바로 예 네, 공사 바로 이제 아 진짜? 네, 술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싹 바뀝니다. 어 창훈 씨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연기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어 여기 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사진이랑 도면을 봤어요. 아, 네. 그 눈에 띄었던 거 침대가 좀 독특하던데 아, 네. 좀 높아요. 네, 높은 데서 자보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단일 되게 높은 침대를 찾아보다가 수납도 되게 잘 되고 되게 좀 일석이조인 것 같아서 왜 높은 데서 자고 싶었어요? 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잠잘 때라도 좀 높은 데서 있어보자. 진짜요? 그 이유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좀 멋있잖아요. 멋있어서?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게 되게 좋은 게 뭔가 공간이 완전 나눠져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된다. 여기 어떻게 바뀔지. 진짜 예쁘게 바뀌었어. 선배님! 아유! 고맙습니다. 파김치! 파김치 싸서 한번 먹을게요. 파김치 어우 진짜 맛있겠다. 이게 진짜 꿀조합이야. 아, 요거 괜찮죠? 꿀조합. 아, 괜찮죠? 깜들 양념을 잘했네. 양지! 너무 먹어. 와, 치즈한 우떡갈비가 뭔가 누나의 진심 좀 느껴져가지고 맛있습니다. 아유, 용진아 너밖에 없다. 아, 진짜 근데 양념이 와. 뭔가 엄마랑 할머니 해주고 싶다. 이거 너무, 너무 잘했다며. 향으로 쑥 써야겠어. 아, 세상에. 어, 뿌듯해라. 내가 유재석님의 밥을 해줬다! 아, 진짜. 잘 먹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맞아, 요리해서 누가 잘 먹어주면 맛있어. 잘 먹는다. 아니 나 아까 주느라고 못 먹어요. 아니 그리고 원래 보통 하시면 냄새 때문에 아우 난 질려가지고. 누나 올림픽 폐막식 보는 거야. 어, 마무리.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방송 끝나고 옆에 돌리면은 자, 옆에 바로 제가 떡갈비를 갑자기 사오시자. 너무 좋다. 좋은 생각이다. 리베용!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재석 씨가 먹고 안 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모양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워서 먹어요. 아무리 큰 거를 해야 먹어요. 이거
있다. 아, 심진아. 아, 청아 씨도 오랜만에 이렇게 예전에 네. 있던 그 이 집에서 이거를 좀 부쳐 먹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까 저 부엌에 서 있는데 그 내가 지금 그때 그 순간인 것 같은 생각이 익숙한. 드는 거예요. 그 부엌 그리고 그대로예요. 싱크되고. 맞아, 맞아. 비록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5년 전이니까 꽤나 저한테는 많은 일이 있었던 맞아. 시간이에요. 그 5년 전부터 제가 드라마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괜히 별, 그 작품들이 혼자 다 생각나고 저 혼자 붙이고 있었잖아요. 이 우둔살 다진육으로 여기다가 간장 6개, 설탕 4개. 아, 근데 지금 우리 집보다 부엌이 맞아요. 여기가 더 낫지. 여기서 뒤집을 때마다 한 번씩 몇 건 막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좀 희한했어요. 왜냐면 그때 미래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냥 아니야 열심히 잘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늘 살고 있는데 제가 이 5년이 지나서 이 집에 다시 이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대박이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 TV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선배님 팬카페 가입했었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중학교 때면 친구들한테 몰래. 친구들. 아, 왜 몰래가 그래? 아, 왜? 그 당시는 아니. 떳떳하게 드러나게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선배님이 그 음성사수함이라고 있어요. 그 선배님의 때 그럼 자기가 거기에 녹음을 해. 아, 진짜. 막 이래. 아, 회사에 살아서 회사에서. 막 이래. 사소함. 오늘은 비가 와요. 막 이러잖아요, 팬들님. 우와. 팬들이 그걸 들어. 오늘은 비가 와요? 그러면 오빠 목소리 듣고 우와! 하고 끊는 거야. 그 친구들이 나한테 변태. 아니, 보통 이때는 H.O.T.나 이렇게 우리 오빠들 좋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를 키워낸 거예요. 아, 그럼요. 이분들이 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뚜기뚜기 메뚜기 오빠들. 네, 저를 맹그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맹그러. 예, 우리. 성덕이시네. 오빠한테 부추전을. 너무 맛있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도 저는 원룸에 살고 있고 네. 따지고 보면 이 집보다 넓지 않아요. 지금 사는 곳이 네. 여기보다 좋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요. 제가 공연이 네. 너무 하고 싶을까 봐 이제 한 곳에 집중하자 해서 이 집을 또 눈물을 머금고 떠났던 거였어요. 오늘 다시 와보니까 또 맞아 내가 이 집을 정말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동고동락하시고 네. 약간 힘들 때도 의지하시면서 하셨잖아요. 지금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어떤 기분 드세요? 아, 저는 얼마 전에 청아랑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근데 그게 제 절친 특집 녹화였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 우리 청아가 조금이라도 얼굴을 알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작가님 전화 오더니 차청아 씨가 나올 거면은 그냥 네 절친 특집 말고 차청아 씨 절친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조객전도라고 하죠. 알죠 알죠 무슨 조객전도. 근데 들어보세요. 원래 이게 한참 전에 물어보잖아요. 한 한두 달 전에 섭외가 오잖아요. 내 걸로 진행되고 있었어. 아 진짜. 근데 한두 달 사이에 그 청아 했던 드라마가 잘 되면서 기하 이렇게 시청률이 쫙쫙쫙 올라가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맞아. 진짜 저는 그날은 막 이렇게 청아 얘기하고 싶고 막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그 우리 청아가 막 예능이나 이런 거 나갈 때 막 꺼리낌 없이 춤도 추고 그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너무 잘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비춰져서 너무 답답해서 진짜 속상했거든요. 아, 왜 울어 또? 갑자기 또 아 이거 참 왜 울어 또? 갑자기 또 아 이거 참 오열을 해 왜? 근데 아 우리 저기 울음의 온도가 갑자기 티슈 갖고 계시네. 갑자기 홍수가 나버리지. 그 아니라 누나 빨리 먹자마자 이런다고요? 떡갈비 아니 떡갈비 수분이 다 누나.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자기 자리에서 뭐라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저도 이렇게 막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아 씨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랜 시간을 지켜봤는데 왜 저 친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하는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예. 이건 진짜 100%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그쵸. 100%. 얼마 전에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요? 욕을 막 한바가지 하면서 너무 좋다. 아, 뭔지 알아. 찐친네 그 찐친의 전화 통화. 야, 내가 자다가도 좋아. 진짜 솔직히 자다가도 네. 좋아. 아, 얼마나 행복해. 그땐 잘 몰랐고.
제 인생의 첫 커피차를. 아, 이거는. 아~ 직접 또 내려와서 원효 씨랑 같이.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게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진짜 동료 친구들을 얻는다라는 건, 예, 정말 너무 큰 너무 귀하죠. 복이고 행복이에요. 맞아요. 예.